다음 문장입니다. 자, 이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. This gives doctors more time to provide life-saving medical treatment이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우리도 시간을 번다라는 표현을 하죠. 여러분, 이제 돈으로 시간을 산다. 뭐 이런 건 아닌데, 시간을 번다라고 얘기합니다. 자, 그러면 이건 해석을 해보면, 이것이 의사들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. 뭐 하는 시간이냐면, 생명을 살리는 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, 뭐 의사들이 더 시간이 여유가 넘친다. 뭐 이런 얘기인가요? 아니면 수술 기간이 길어진다.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. 이런 뜻일까요? 네, 자,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맥락 안에서 있었는데요. 한번 다시 읽어보면, This gives doctors more time to provide life-saving medical treatment, and the stroke victim in turn has a much higher rate of recovery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stroke은 뇌졸중이에요. 그러면, 결국 치료를 할 시간이 벌어지고, 그리고 이 뇌졸중 환자는 그 결과 더 높은율의 회복을 보입니다. 더 높은 회복률을 보입니다. 이 뜻이에요. 그럼 여러분, 더잘살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 아닐까요? 이거는?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. 정말 시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다시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. This increases the chance. Chance. 기회죠. 그렇죠? 기회. 자, 뭐할 기회? 뇌졸중의 환자들의 삶을 더 살릴 기회가 올라갑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선생님, 그러면 time of chance하고 같은 동의어예요? synonym이에요?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, 아니요. 네, 동의어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,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.